5학년 때 연탄집 먼 길이가 내 입술이 빨간 거는 우리 아버지가 죽은 사람들 간을 많이 먹이서 그렇다고 놀리다 아이가. 그 엄마는 그때 중학생인데 네가 내 대신 한판 붙었다 아이가. 그다음부터 내가 네 따라댕기고. 그런 내는 내일부터 장고의 형님 밑으로 들어간다. 거기는 건들 아니다. 양아치다. 모르나? 꼬마들한테도 약 파는 거. 상관없다. 동수야. 상고이 따로 된 게 뭐. 장의사보다 낫다 아이가. 동수야. 아버지 형 잘해줘서 고맙다. 우리 아버지한테 전할게. 우리 넷 중 삶의 색깔이 비슷했던 녀석 둘마저도 또다시 각자의 색깔로 쪼개지고 말았다. 기가 막히는 사실은 두 녀석 모두 불과 몇 년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짐작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.